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1년도 네이버 버그 바운티 리뷰 및 보안버그 유형 소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그 다음에 리디북스, 그 다음에 삼성 쪽에서도 일부 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버그 바운티, 이게 뭐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버그 바운티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를 통해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그런 대회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5일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버그 바운티에 대해서 포상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항상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을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자 대상으로 보안 코딩, 시큐어 코딩을 진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모의해킹을 수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 기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이제 보안적인 위협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고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패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2021년도에 이제 보시면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79개 정도의 그런 보안 버그들이 이제 제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96,900 리워드가 이제 지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한 명이 이제 받은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은 약 한 166명 정도에 통해 가지고 버그 바운티가 리워드가 지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121명 정도가, 166명이 맞네요. 166명이 이제 버그 바운티가 지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좋은 거죠. 사실 보안 패치들이 이제 잘 되어 있다. 2019년도부터 아마 좀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부터 쭉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1년에 579개면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버그 바운티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취약점 뿐만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 보안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취약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도 저도 이제 설계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자고 운영자 대상으로 취약점 나온 거에 대해서 빠르게 패치를 하고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이버도 이제 내부적으로 나타난 거 이외에 579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가 됐다, 취약점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인당 한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죠. 네이버에서 버그 바운티를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큰 의미인데, 이게 인당 한 7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 취약점 찾아가지고 큰 금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버그 바운티 주 업무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년 내내 이거를 인생을 걸고 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이제 버그헌터로 활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이나 그런 사이트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버그헌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요거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비즈니스로 끌어와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것들은 그 쉽지 않다, 사업 측면에서는요. 하지만은 개인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기회가 되면은 전업으로, 본업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버그헌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포상도 많이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좀 금액을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건당 한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두세 배 정도 늘려주시면 많이 참여를 해주시겠죠. 예, 많이 참여를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버그헌터 같은 경우에 버그 바운티 이제 이전부터 2019년도부터 이렇게 쭉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2022년도에는 더 줄어들겠죠. 찾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점점 패치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도 이전 했던 것들도 많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포상들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포상을 받는 분들은 적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취약점들이 좀 많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한 26.5% 정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서비스하고 연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서비스의 입력값 부분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스토어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한해서입니다. 리플렉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취약점이다 보다는 이제 권고사항 정도로 하고 있고요. 스토어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에서 모든 스크립트 값을 다 차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개발자가 누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우회 기법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차단하기에는 힘들고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차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하고 굉장히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찾기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넓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SSRF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도 모이킹을 수행을 하다 보면 SSRF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서비스에서도 뭐 한 달에 한 10개, 20개 이상 정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버그헌팅 사례들을 보면은 이 SSRF 취약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걸로 포상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점점점 계속 다른 이제 사이트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OWSP 기준으로 네이버 서비스하고 유형된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이킹 쪽으로 취업을 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읽어봐서 대체 이러한 취약점, OWS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약점이 실제 네이버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항상 이제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바로 인증 처리 부분들이고요. 이제 권한을 넘어서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접근이나 수정할 수 있는 것, 특히 네이버 포탈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 기능들도 있고 뭐 쪽지 기능, 뭐 메일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용자가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기능들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로직 측면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취약점들도 여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버그헌팅 쪽에 네이버 쪽 많이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특히 학생분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 취업을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그러면 나중에 실무에서 이 정도로 이제 정말로 타이트하게 보완이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한번쯤은 다 경험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정말로 집중해서 그 취약점을 찾아보고 또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약점이 정말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프로젝트 할 때는 굉장히 취약한 서버 대상으로 많은 취약점들을 경험을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으면 실무에서는 또 어느 정도인가 그 갭 차이가 어느 인가를 좀 미리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외국 사이트 버그 바운티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은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직을 할 때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버그 바운티 리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